선방을 바라보는 로빙 패스 헤딩으로 살짝 돌려놨는데요. 수비가 처리한 볼이 경주한 수원에게 넘어갑니다. 조우진 넘어왔어요. 오른발 슛! 골! 서동현! 아,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조우진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도 완벽한 궤적으로 서동현 선수에게 배달이 됐거든요. 네. 골키퍼가 나오지도 못하고 수비수가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로의 크로스가 시도가 됐기 때문에 화석 입장에서는 처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고요. 그 상황에서 역시나 이런 장면 놓칠 서동현 선수가 아닙니다. 경주한 수원의 해결사 서동현이 이 경기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리드하는 경주한 수원이고요. 네, 여기서 조우진 선수의 오른발이 굉장히 날카롭게 흘러갔습니다. 아, 너무나도 완벽한 크로스였고요. 네. 아, 서동현 선수도 확실히 이제 이런 장면에서의 득점 능력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아, 이런